안녕하세요. 배우 이태권입니다. 네 번째 작품인 독재자는 말 그대로 어떤 독재자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정치인이 많은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하는 모습이고요. 독재자라는 말 자체가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사람을 말할 때그 말을 쓰듯이 너무 자기 생각에 빠져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고 너무 흥분하고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그런 이제 부정적인 모습을 그렸고요. 점점점 원숭이로 변해가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독재자처럼 너무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남의 의견도 듣고 안 그러면은 원숭이처럼 천해질 수 있다라는 경고성을 좀띈 거고요. 또이 작품 보시면서 이제 저도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 사람에서 원숭이로 변하는 과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부드럽게 하는 게주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